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어, 이들이? 네,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요. 네.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치, 요새 날씨 진짜 좋죠? 네. 아침에 출근할 때 히터 쓰고 네. 출근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 일하기가 이제 가장 좋은 날씨인 만큼, 네. 또 저희도 또 힘을 내서 영상도 열심히 찍고, 네. 하는 일도 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타카의 2편. 지난주에 우리가 타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대충 우리가 어떻게, 뭐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혹시 조금 기억이 네, 나요? 네,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우선, 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손타카, 네. 건타카라고도 하는 손타카를 얘기해 주셨고요. 네. 혹은 갑은 싼데, 네. 대신에 이제 힘이 조금 약하다는 네. 단점과, 네. 사람 손으로 계속 수동을 해야 되니까 좀 네. 힘들다는. 그렇죠. 장시간 썼을 때, 네,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에어타카는, 네. 광범위하게 이제 다양하게 핀도 쓸 수가 있고, 네. 힘도 굉장히 세다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타카의 모양을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네. 힘이 센 거죠. 네, 네. 전문가분들도 네. 많이 쓰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컴프레셔가 있는 곳에서만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네. 단점이 또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기 타카는 네. 말 그대로 전기가 있는 곳에서 다 쓸 수가 있는데 핀 종류가 또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핀 종류가 많지, 예. 않기도 않지만, 에어타카와 전기타카는 핀이 같다. 네. 그렇게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이만큼 핀이 있다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핀은 에어타카에 비해서 전기타카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번 편에 타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자, 이번 편에서는 그 타카에 들어가는 핀의 종류와, 네. 지금 내가 타카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핀을 선택해서 쓰면 좋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자 건타카입니다. 네. 건타카 말 그대로 손타카 손으로 하는 수동으로 하는 건타카인데 아까 전에 이대리가 말한 것처럼 가격이 싸고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네. 그리고 하지만 좀 오래 쓴다는 가정이 된다면 손에 무리가 가서 오랫동안 쓰기는 좀 힘든 그런 타카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쓰지 않고 나무를 박는다면 대부분 건타카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부담이 운동도 있어요.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무슨 병이 생기죠. 네.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건타카에 들어가는 핀의 종류를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타카에 들어갈 수 있는 핀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 네. 요 이제 화면인데요. 첫 번째 D자 모양, 네. 그리고 두 번째 U자, 세 번째는 T자,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자예요. 자, 건타카에 들어갈 수 있는 핀들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D자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손으로 하는 건타카에 들어갈 수 있는 D자 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D자 모양을 가리키고 있고 네. 1, 1로 시작하는 이 제품과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으로 시작하는 D자 모양이 있어요. 자, 대충 이 10과 11의 차이가 뭔지 혹시 감이 조금 와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여기 한번 더 보시면 이게 이제 건타카에 들어가는 D자 핀입니다. 네. 건타카에 들어가는 D자 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과 11이 있어요. 네. 근데 가로의 폭을 말씀하는 게 맞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왠지 10이 11보다 더 짧을 것 같잖아요. 숫자가 낮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10이 11.5mm 정도로 이 가로의 폭이 더 네. 길고요. 11로 시작하는 녀석이 10.5에서 10.6 정도로 폭이 더 작아요. 자, 그게 중요한 반전이네요. 예, 그렇죠. 반전이죠. 반전 아니 반전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쉬운 건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바뀔 수 있는 깊이. 깊이. 예. 나무에 그리고 내가 지금 박으려고 하는 나무든 뭐 고무든 종이든 그 깊이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요 깊이를 선택해서 박으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U자. 네네. U자 타카핀인데 이제 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U자로. U자처럼 생겼죠? 네네. 이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거요?
뭔가 고정할 때 쓸 것 같긴 한데. 유지타카 제가 고정도 1편에 말했잖아요. 네네. 예? 생일. 예. 어디에 쓸 것 같죠? 뭔가 연결할 때 쓸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하는 게 타카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예? 예. 그 공부 좀 하시고. 네. 자, 요 유자 타카핀 같은 경우는 유자라고도 말하지만 유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영어 유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유자라고도 말하지만 흔히들 대부분 전선 타카핀이라고. 아, 전선. 네. 전선 타카핀이라고 말하면 좋아할 것 같죠? 네. 전선을 네. 뭐 고정할 때. 그렇죠. 대부분 네. 이제 인터넷 선이 대부분 요 유자 타카핀, 전선 타카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네. 벽 쪽에 전선이 흐물흐물 되지 않고 한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고정할 때 쓰는 타카핀이에요. 그래서 전선 타카핀이라고도 하고요. 네. 전선 타카핀 같은 경우는 이 폭이 같아요. 그리고 깊이만 14mm 그리고 12mm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깊이 바뀔 것 같으면 14mm 그리고 바뀔 피사체가 얕다. 12mm. 그리고 보통 다 12mm를 쓰는 추세고요. 예. 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T자, 그리고 일자, 네 번째 일자까지 있는데 네. T자와 일자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예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게 T자고 밑에 게 일자예요. 그 육안으로는 부분이 좀 힘들죠, 자세히 안 보는 네, 네. 이상. 근데 보시면 T자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더 크고요. 네, 네. 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머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장님 것 저 같네요. 아, 머리가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 T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네. T글자와 다르게, T글자가 이 면과 면을 이어주기 위해서 받는 역할로 썼던 타카핀이라면, 네. 이 일자와 T글자 같은 경우는, 면과 면을 이렇게 겹쳐서 고정하기 위해서 쓰는 타카핀이에요. 근데, 왜 T자와 일자가 있느냐? T자는 박히고 나서, 머리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네. 박았는 부분에. 그래도 괜찮고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꽉 물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T자를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자는 이 두 개의 피사체가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박혀 있으면서 표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일자핀을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핀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핀과 T자핀 같은 경우는 깊이가 16mm로 둘 다 같아요. 한 가지 사이즈만 대부분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건타카는 이제 핀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어떨 때 쓰는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확실하게 확실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부분 건타카의 사용 방법이 같은데 건타카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밑에 누르는 게 있어요. 항상 보여요, 이게. 네. 요 누르는 부위를 누르시고 쓰세요. 그리고 항상 이 박히고자 하는 면에 날아가는 모양의 핀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전선 타카핀 전용 타카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 타카핀을 넣어야 되는데 전선 타카핀이 이렇게 박히겠어요? 아니요. 아니, 밑으로 이렇게 박히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밑으로 박히니까 예. 그리고 그냥 밀면 이게 안 들어가져요. 이걸 누르고 끝까지 밀어 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쌓아주시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하는 타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에어 타카와 전기 타카를 전문편에 설명했었잖아요. 네. 자, 에어 타카와 전기 타카는 타카 핀이 같아요. 사용되는 타카 핀이 같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이대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전기 타카는 에어 타카에 비해서 타카 핀의 종류가 굉장히 적겠어요, 저.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에어 타카부터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에어 타카도 이제 건타카와 마찬가지로 네. 우선 첫 번째 디귿자 타카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디귿자 타카핀을 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면과 이 면을 익기 위해서 쓸 때 쓰는 타카핀 맞죠? 네. 디귿자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1022 맞죠? 1022 그리고 두 번째 422 네. 네, 422. 그리고 세 번째, 722. 네. 네. 다 둘둘이네요. 우리도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숫자가 둘둘이 붙어 있다면, 네. 자, 고마운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첫 편에서 이어서 이제 이 편에 가장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타카핀의
종류가 그리고 타카핀에 적혀있는 이 숫자가 결국엔 기계를 가리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422이라는 이 숫자가 적힌 타카핀이 있는데 이 타카핀을 쓸 수 있는 기계 이름도 여기 보시면 메이커를 불문하고 다 422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와 상관없이 이 422 타카핀을 쓸 수 있는 기계가 422이라는 타카 기계예요. 그래서 타카핀의 종류와 타카핀의 굵기 그리고 타카핀의 깊이가 곧 이 타카를 가르쳐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카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금방 말했듯이 끝에 둘둘이라는 게 붙으면 다 디귿자 타카핀이에요. 자, 디귿자 여기 보시면 이게 22mm까지 다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추측인데 이 마지막에 붙은 22라는 숫자는 깊이가 2.2cm, 22mm까지 깊은 걸 박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22mm까지 박을 수 있단 말은 22mm보다 얕은 것들은 다 박을 수 있단 말이야. 아, 22mm 이하로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에어타카와 전기타카 같은 경우는 이 원하는 모양의 핀이 정해진다면 한 가지 핀밖에 못 써요. 대신 이 깊이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더 나아가서 1022, 422, 722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 자,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1022, 422, 722입니다. 자, 앞에 붙은 숫자가 뭘 말하는지 이제 확연히 가르쳐주는 이제 이 장면인데 1022, 말 그대로 가로의 폭이 10mm란 말이에요. 10 그리고 422는 딱 진짜 거의 반보다 좀 더 작죠? 가로가 4mm란 말이에요. 그리고 722은 가로가 7mm예요. 10mm보다 조금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할 것 같고, 예, 네, 아시겠죠, 조금? 네네. 그래서 422은 디귿자 모양을 가진 핀인데, 가로 폭이 4mm고, 깊이는 22mm까지 쓸 수 있는 타카 핀이다. 타카 기계다. 같은 네.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1022의 같은 경우는 폭이 10mm고, 22mm까지의 깊이의 핀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다. 그리고 722은 폭이 7mm고 깊이가 22mm까지 쓸 수 있는 기계다. 근데 색깔이 다르네요. 아,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네. 자, 1022과 422은 나무를 박기 위한 핀이에요. 네. 자, 요 금색을 이루고 있는 요 핀 같은 경우 디귿자인데 금색이다. 그러면 나무를 박는 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 이제 722 무게도 422가 1022보다 무거워요. 자, 고로 이 은색을 가진 디귿자 핀은 알루미늄 전용 핀이에요. 한마디로 알루미늄을 뚫어서 고정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쓰는 핀이 722이자 기계가 722이라는 기계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리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네. 어떤 핀을 쓸 때 어떤 기계를 쓰면 되는구나. 자, 디귿자를 쓰고 싶다. 그럼 끝에 둘둘이 붙어야 되고 그 디귿자를 쓰는데 가로의 폭이 내가 원하는 폭이 얼만가 나오는 것은 10mm, 4mm, 7mm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박을 건지에 따라서 나무면 4mm, 10mm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고 혹시나 알루미늄이다. 근데 디귿자를 박아야 된다. 그럼 7mm 앞에 숫자가 7로 시작하는 722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디귿자는 대충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또 곁들여서 그냥 예로 여기 보이시죠? 422이라는 모델의 기계예요. 네. 자, 4mm 폭을 가진 디귿자 타카핀을 쓸 수 있는 기계인데 자, 이 핀을 장착하는 제가 그냥 예를 조금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좀 눌러서 여기 눌러서 빼시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항상 박히고자 하는 내가 여기에 박히고자 하는 면이 이 앞에 뾰족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놓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422이거든요. 놓으시면 이렇게 향하도록 되거든요. 그리고 장관님. 넣으실 때는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422이나 F30이나 1022 등 여기 앞에를 보시면 크기가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타카 같은 경우는 여기 누르고자 하는 위치에 밑에 누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안전장치 같은데요.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군대 가서 총을 쏴보면 항상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다 보니까 항상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르시게 되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뒤에 걸 누르시고 눌러야지만 작동이 된답니다. 요거 이제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글자 핀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일자 핀. 네. 아까 제가 건타카처럼 일자 핀이 있는데, 에어타카에서 일자 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빨간색은 뭐죠?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 표시가, 화살 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하실 것 같은데, 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요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밑을 향하고 있는데, 이 일자 핀의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굵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쏴야 되는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빨간색 부분의 표시를 이용해서 쏠 때, 네. 우리가 타카를 박을 때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제 해놨는 거죠. 이 표시가 없다면 거꾸로 꼽아서 작업이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 거고, 요 화살 표시가 발사되는 쪽으로 향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되고, 자, 요 일자 타카 핀 같은 경우는 흔히 실타카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실처럼 얇아서, 예, 요 지름이 0.63mm밖에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솔직히 조금 과장하면 머리카락보다 살짝 굵어요. 그래서 요 이제 실타카라고 하는 게 에어타카의 일자타카의 대표적인 예고, 일자타카는, 일자타카핀은 요 실타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실타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물, 이제 나무를 박을 때, 맨 나무를 박는 용이고요. 나무를 박을 때 받고 나서 표시가 나지 않기를 원할 때, 예를 들면 천장에 몰딩, 네. 몰딩 작업할 때 대부분 다 이 실타카핀을 쓰시거든요. 나무는 고정시키는데 뒤에 머리가 안 튀어나와서 박혔는지 표시가 안 나길 원할 때, 쏙 감춰져 버리니까 그때 실타카를 쓰고, 그 기계가 630이고 그 핀이 630입니다 0.6mm라서 6 그리고 30, 말 그대로 깊이가 3cm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cm 미만 이하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맨 이타카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일자핀 여기서 이제 끝이고, 그 다음 이제 T자핀만 남았는데, 네. 모양이 T자를 이루고 있는 에어타카에서 T자핀의 같은 경우는 머리의 굵기와 몸통의 굵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피사체를 박느냐에 따라서 또 몇 가지로 나눠져요. 자, 가장 대표적인 얘가, 제가 점점 굵어지는 순으로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F50이에요 T자 모양을 가진 에어타카 핀 중에, 에어타카 중에 가장 얇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타카보다 조금 굵은데 T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F30 같은 경우는 F 여기 F50, F30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F50의 기계를 쓰면은 F50 이하는 또 다 쓸 수 있단 말이겠죠?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굵어지는 이번에는 T50이에요. 네, 네. T50이라는 말은 T50도 있고 뭐 T64도 있고 다 나오는데, T50 같은 경우는 T자로 생겼는데, 아까 전에 금방 보여드린 F보다는 머리가 더 굵어요. 그리고 몸통의 굵기도 더 굵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계 자체도 T50이 F50보다 더 커요. 힘도 더 세고. 그래서 나무를 박는데 정말로 전문가적으로 나무를 고정시킬 때 쓰는 핀이 T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요 ST64 이거는 콘크리트 타카핀이에요. 콘크리트.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핀이 좀 시크하게 생겼거든요. 굵고 완전 화살 총처럼 생겼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ST64 핀을 쓸 수 있는 기계의 이름은, 네. CT64예요. CT64. 근데 콘크리트 타카라고 보통 이제 칭하는데, 그 콘크리트 타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카 핀도 쓸 수 있지만 나무를 박는 타카 핀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것도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콘크리트 타카 핀 같은 경우는 좀 더 유광이고 끝부분이 뾰족해요. 근데 DT라고 시작하는 요 녀석은 맨 같은 기계에 들어가는데 나무를 박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 크기가 또 콘크리트 타카핀보다 좀 작고,
이 밑에 끝부분이 날카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네, 나무를 막기 위해서 필요, 네, 필요 없는 거죠. 콘크리트 박으려면 굉장한 이제 이 뾰족함과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파고 들어가기 용이하게 만들어 놨는 거고, 요 ST 같은, 아니, DT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박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끝이 콘크리트보다는 좀 뭉뚱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에어타카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 뭐 FST핀을 쓰는 뭐 철판을 박는, 아니면 타전기, 아니면 밀건, 이런 것들은 워낙 너무 전문가분들만 쓰시는 거고, 그리고 극소수가 쓰는 거 다 보기 쓰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타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전기타카가 있었잖아요. 네네. 전기타카에 쓰는 핀이랑 에어타카에 쓰는 핀이랑 제가 같다고 했죠. 네. 근데 쓸 수 있는 핀의 종류가 조금 제한돼 있다. 그렇죠. 에어타카에 비해서 적다고 했는데, 네. 요 전기타카에 쓸 수 있는 핀의 종류는 1022. 네. 자, 1022를 쓸 수 있단 말은, 네. 1022부터 그거보다 깊이가 얕은 건 다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422. 네. 폭이 4mm인 디귿자 핀. 422. 폭이 4mm고 깊이가 22mm. 그 이하는 또 다 쓸 수가 있겠죠. 네. 422. 그리고 F30. T자 핀 중에 가장 얇은 거. 30mm까지. 30mm까지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630. 실타카. 완전 일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ST64. 요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전기타카. 근데 혹시나 T50이라든가 뭐 이런 핀의 종류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기타카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일반적인 거는 웬만하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기타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타카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강한 나무를 끝까지 안 박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깊은 핀을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전문적으로 박는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에어타카를 쓰는 게 훨씬 용이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타카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설명 좀 드렸어요. 대충 좀 알겠어요?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 네. 어떤 걸 써야 될지 네.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붙여서 보너스로 네. 보너스 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자, 모든 이 컴프레셔라는 운동력을 가진 네. 기계로부터 에어가 와서 작동되는 모든 에어로 작동하는 기계는 네. 전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에어드릴을 했잖아요. 네. 에어드릴도 컴프레셔에서 운동력이 와서 작동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타카도, 에어타카도 마찬가지예요. 컴프레셔에서 압축된 공기가 와서 이 바람의 힘으로, 압축된 바람의 힘으로 작동을 하는데, 모든 에어 공구에는 이렇게 니플이 달려있어요. 네네. 여기 니플. 컴프레셔 호스에서 와서 끼울 수 있도록 니플 순놈이 달려있는데, 여기 구멍이 보이죠? 네네. 자, 여기 구멍이 보이실 건데, 요 구멍으로 쓰시기 전에, 오늘 만약에 내가 타카를 써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내가 만약 에어 드릴을 써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쓰시기 전에 요 구멍으로 요 에어 드릴 전용 에어 오일을 한두 방울은 주입해 주시고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 그런지 혹시 알아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알아요? 물을 타이밍이. 네. 아, 네. 왜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컴프레셔라는 놈이 공기를 안고 있어요. 네. 컴프레셔 통 안에 공기를 안고 있는데, 공기를 담고 있는데, 그 공기라는 게 우리가 새벽에 이슬이 막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는 순간에 습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이 생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컴프레셔에 있는 수분이 이 기계로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 오일을 한두 방울 주입을 해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에 기름이 묻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라놓으면 아무리 수분이 들어있는 바람이 딸려온다 한들 이 기계에 물을 덜 주게 돼요. 녹슬지도 않고. 그렇죠. 녹슬기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네. 맞아요. 마찰이 심해지고 녹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에어 오일이라는 것을 꼭 주입하셔야 돼요. 쓰실 때는 귀찮더라도. 그래야지 이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타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네. 드려봤는데 어땠어요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대리처럼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공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혹시 뭐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지 알아요? 네. 네. 공구계의 날쌘돌이. 날쌘돌이요? 네네. 날쌘요 진짜. 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날쌘돌이처럼 네. 빠르게 회전을 하고 네. 빠르게 회전을 해요. 그리고 CD 같이 납작하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이제 다음 편부터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다음 편도 저희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열심히 또 만들어서 네. 여러분 앞에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